저희는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고, 동시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영상 내부를 촬영을 해가지고 장비를 즉각적으로, 저희는 왜냐하면은 주로 고객사가 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고, 그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동시에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세계 탑 레벨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기술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해외 부분에서 이제 소규모 업체들,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활용을 해서 장비와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반도체라고 하면은 아마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메이저 업체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탑 레벨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세계 탑 레벨들에 있는 장비, 해외 장비들을 많이 수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네들만의 아주 정확하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만, 다른 기술과 이제 컨버전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네 대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한 대로 통합해서 지금 새로 이제 신규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대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장비 풋프린트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 구매 금액도 낮출 수 있는 반면에 캐파는 똑같이, 그러나 이제 사용하는 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장비가 기존에 4대를 사용했던 대신에 공간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한데, 사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장비 이제 대수도 예를 들어 5대를 한 대로, 4대를 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오퍼레이터도 많이 이제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희는 공정을 통합해서 장비를 한 대로, 그다음에 이제 소재 같은 경우도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드론이라든지, 이제 드론 자체에 대한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기존에 이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반도체들이 아마 이제 향후에는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SiC를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웨이퍼가, 반도체용 웨이퍼가 만약에 지금 12인치가 제일 큰 사이즈라고 한다면, SiC는 이제 고작 6인치 정도가 가장 큰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SiC 그 웨이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요. 그 판교 쪽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는 반도체 기반 사업이 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메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판교 이쪽으로 이제 제가 옮겨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유저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장비 업체들, 소재 부품 업체들이 판교, 수원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 교류 부분, 그 다음에 제품 수급이라든지 같은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 지역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 비전 같은 경우에는 SiC, 그 다음에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직접 소재 부분에 대한, 이렇게 저희가 제조하고자 하는 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 가지고 소재 부분에 대한 이제 재생 부분을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친환경 사업으로 환경 부분에 대한 재생, 그다음에 환경 보전 부분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제품 생산과 동시에 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고가 소재다 보니까
재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화력발전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그런 환경오염 부분을 상당 부분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충분한 기업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